선거리 65번째의 현충일입니다. 6.25 남침 70년입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 이후에 이념전쟁에서 좌파들이 포착 발령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하고 전 세계에 사라져버린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피로써 지켜주신 국무경영님께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님들께서 피로써 지킨 조국 대한민국이라면 우리도 피로써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인다 할지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자유우파 국민들을 다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자유우파의 기치를 다시 높여야 됩니다. 한시가 총각을 다투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공화당이 앞장설 수밖에 없는 조국의 위난의 시대가 온 겁니다. 대한민국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누가 지킵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세력이 지키는 이 숭고한 위대한 우리 영령들의 그 비비린내 나는 투쟁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지켜온 대한민국 그것을 지키려다가 좌파 토착 발갱이 세력들에 의해서 불법 탄핵 대신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님을 무죄 석방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고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정의입니다. 한시라도 그 대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좋은 집뿐만 아니라 우리 공화당 당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마음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의 구국의 세력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민을 속였습니까? 특히 좌파는 이념적으로 대한민국을 굳게 물들게 했지만은 소위 보수라 칭하던 그들의 행태는 이 나라를 지킨 영령님께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답게 피를 부르면은 피로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결코 님들께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세력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위대한 역사를 지키는 역사 수호세력으로 우리 공화당은 거듭 다시 태어나서 함께 여러분의 혼과 하겠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또 하늘에서도 대한민국의 안위와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 우리 영령님께 다시 한 번 더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붉은 세력들이 신북, 종북, 수박파, 포착 발갱이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당당하게 그들과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화당의 정신이고 이것이 우리 공화당이 현재도 미래도 해야 될 일입니다. 반 공산주의 연대를 통해서 전 세계 자유파 국민들과 함께 이 투쟁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좋은 날씨에 대전까지 찾아주신 많은 애국 동지들과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애국 우파 국민, 해외에 계시는 애국 동포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유튜브 선생님들 많이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한 발도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피 흘려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지켜온 대한민국 불권 세력에게 한 발도 한 치의 땅도 내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천명을 드립니다. 가시밭길로 가자!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